저 실검 요정, 뭐 엔딩 요정, 그냥 요정이었어요. 토할라 그랬어. Yeah, fucking bitch.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아, 나는 여기 그냥 거리인 줄 알았어요. 을지 철망. 와, 근데 금요일에 이걸 아, 왜 이거 틀어? 아니, 왜 이거 틀어? 찍잖아요. 오늘 프라이데이 나이시거든요. 장소 해주신 사장님 여기 보니까 김장훈 호프집 샤니엘 수리차벨 창훈. 아, 김장훈 형인 줄 알고 계속 생각하고 한 듯이 우주주 파이터 술 존나 먹기. 이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으기까지 일정이 안 맞았어요. 이렇게 네 분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요? 아니,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다 시간 맞는 것도 대단하고 엄청 바쁠 텐데. 저희 아까 오빠 춤추면서 입장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분씩 춤추면서. 와. 야, 누구부터 올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춤춰야 돼. 오. 오, 오, 잘한다. 야, 대박아, 대박. 와, 너무 무서워. 와, 야, 아주 무서운 곳에 들어왔네. 자, 다음 분. 자, 일단 네 분 앉아주시고. 지금 여기가 완전 진짜 찐 SM인데 SM 제일 주당 다 모인 거야. 자, 우리 그리고 술쟁이 분들에게 막둥이부터 부탁드려요,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NCT127 도영입니다. 그 선배님들하고 좀 친해져 보겠습니다. 아, 귀엽다. 야, 제일 막내. 민이, 네. 민석이.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슈민입니다. 네. 술 트리트 파이터를 제가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 이때 아니면 또 시청자랑 또 언제 또 마셔볼지 몰라가지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96년 데뷔이신. 하지마. 안녕하세요, 강태합니다. 네, 후배들이랑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 세 분이 이 세 분이 모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너무 쑥스러워. 나 진짜. 아, 씨. 진짜 쑥스러워. 왜 하던 대로 안 해? 아니, 나 너무 어색해서. 아, 술 한 잔 먹고 시작해야 되나? 빨리 술, 오늘 주종 소주잖아요. 1회 때 소주를 먹어서. 네네. 굳이 안 하고 싶었는데. 네. 다들 소주를 원하셔서. 아. 어쩔 수 없이 오늘 정한 소주입니다. 아, 좋다. 도영이는 안절부절이야. 아유, 그치. 유일한 20대, 30대? 네. 오, 같은 40대네요. 40대. 웰컴. 진입 웰컴. 멜론도 진입해본 적이 없는데 40을 진입하다니. 자, 그럼 도영이가. 네, 네, 네. 네. 지금의 SM을 세우신 분. 아유. 이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고. 그만 춤이지, 그만 춤이지. 오래된 걸로 환호받고 싶지 않아. 진짜로. 근데 이게 한잔하자. 한잔하자. 안주도 없이 한잔하는 건 너무 노매너다. 물 마셔, 물. 네, 물 있어요, 저. 아니, 근데 세 분 다 어떻게 물. 소주를 선택하신 거예요? 도영이 원래 소주파인가? 네, 저는 마시면 소주를 먹는데 사실 아무래도 맥주 같은 경우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소주를 자연스럽게 먹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이 마실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제 형 도와주려고 저 술병을 다. 멋있어. 형 간을 생각하세요. 아, 나랑 규현이는 인공간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구글에서 만든대. 야, 주량이 소주 기준으로. 잘 모르겠어. 와, 이거 진짜. 이러면 한 5명, 6명인데 야, 진짜 잘 먹는 거고. 주량. 소주로 치면. 기분 좋게 마시신 한 4병? 그러니까 진짜 워낙 알려진 주당이고. 강타 형은 이제 많이 주량이 약해지셔서. 나는 이제 2병?
그럼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마셔본 병수? 좀비 모드를 깼을 때 제가 봤던 병수가 기대된다. 15병. 혼자서요? 혼자? 내가 먹은 건 내 앞에 둔 거야?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15병. 와. 어우, 이거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15병을 봤는데 둘이서. 근데 그때는 도수가 좀 셌잖아. 요즘 소주는 애기겠네요. 그렇긴 한데 혼자 15병이면 그때 우리보다 많이 먹는 거지. 저도 제정신을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도영이는? 둘이서 와인 10병 마신 적 있어요. 둘이서 와인. 이 멘트는 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할까요? 다시 딸게요. 아니야, 다시 딸게요. 아니야. 너 강태호한테 예능 배우면 안 돼. 나 예능이 안 써. 이거는요. 저는 보통 마시면은 친한 매니저 형이랑 둘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클럽 이런 데서는? 클럽을 진짜로 가본 적이 없어. 진짜 가본 적이 없어. 아, 우리 이사님 좋아하신다. 진짜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쪽이 시킨 안주, 여기가 시킨 안주가 달라요, 지금. 저는 감자튀김이랑 콘치즈. 떡볶이 3단계 제일 매운맛. 저는 순두부찌개랑 주먹밥인데 앞에서 뭐 시켰는지 보고 이제 조합을 좀 생각해서 했습니다. 짠! 그냥 마셔. 도영아, 그냥 마셔. 고개 안 돌려도 돼, 안 돌려도 돼. 편하게, 편하게. 그럼. 사장님, 여기 소주 한 잔만 벌써? 저기 갖고 오시면 돼요. 갖고, 내가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올게. 여기요? 여기가 실제로 셀프로 원래 이렇게 갖고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떠드릴까요? 그래 좀. 집게 좀 주시겠어요? 제가 가져. 가져와야 되나? 가져와. 네. 도영아, 이제부터 우리 공평하게 뭐 가지러 갈 때 가위바위보. 리얼로. 오케이, 진짜로. 막내로서 얼마나 이게 떨리겠어. 그냥 힘들지. 사실 힘들지.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도 금방 융화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 그러니까 술을 더 내리면 돼요. 우민아, 뭐가 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했니? 어떤 세상이 널 그렇게 힘들게 했어? 뭐 일단 밥 먹자. 벌써? 아니, 벌써. 아, 그래야 좀 이제 맛이 나올 것 같아. 아, 좋아, 좋아. 자, 편하게, 자, 다들 눈 보고 마시기 시작. 야, 술이 또 들어오네. 와, 못됐다 오늘. 야, 씨. 이게 나가요, 근데? 우리 다 나가. Yeah, I'm fucking people. 빰빰빰빰빰빰. 무서워. 얘는 배우면 안 돼. 그런데 세 분이 진짜 술뚝파 나온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보할 게 있어서. 저는 컴백을 합니다. NCT. 네, 127이 NCT. 컴백을 해요. 그래서 나왔어요, 사실. 너무 불편한데요. 홍보하려면 누군가 희생해야지. 짐 이만큼 메고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멤버 중에 또 누가 술 먹지? 마크. 멤버들이 술을 잘 못 마시고. 근데 마크는 막걸리 좋아하던데? 마클리. 아이, 귀여워. 지금 봤어? 아. 태세 전환 보소. 저 우민이는 아직 엑소 컴백하기에는 친구들이 있고 군대에 있는 친구도 있고. 사실 저도 첫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첫 솔로. 와. 제목이 Brand New입니다. 신하연들 노래도. 한잔의 와인과 색. No I first day. 그러면 우리 강태형님은? 아니, 난 그냥 나왔지. 뭐 나도 이제 오랜만에 17년 만에 4집. 제목이 뭐예요? Eyes on you. 세 분 다 홍보를 걸고 나오신 거잖아요. 이제 편한 마음에 나온 건데. 저도 술 마시러 나왔어요, 사실. 그럼 홍보는 안 하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저는 완벽히 홍보하러. 야, 돼요? 근데 저 완벽히 홍보하러 나와가지고. 왜 그랬냐면 세 분 다 홍보 타임을 촬영을 해놓고 이따가 게임을 해서 이긴 팀만 틀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홍보 촬영. 정신 차려. 홍보하러 나왔어. 정신 차려. 저부터 하면 되나요? 셋! 네, 저희 NCT 127 정규 4집 앨범 질주2 베리스는요.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태까지 촬영하면서 지금 그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데 전 이거 하러 왔으니까요. 안 돼요. 시간 간다. 설명 담당 아니구나. 예. 끝! 오케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노래를 부르셔도 돼요. 죄송해요, 형. 죄송합니다.
와. 한잔하시지. 자, 한잔하지. 와, 씨. 그 사이에 술을 또 따르시는 건가요? 이제 한 시간 찍었어요. 위너분들도 많이 마셨던데 보니까? 위너 나왔을 때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뒷부분 있잖아 방송 보고 알았어. 어떡해. 도영아 건배사 이런 거 있어 요즘 친구들은? 아, 그래. 근데 얘 안 만나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맞아. 그 건배사 할 게 순간 얘기할 뻔한 거 같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홀로로로로. 아 근데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청바지. 청춘은 그러니까, 바로 지금. 네 그게 다시 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도영이가 청춘은 바로 지금 하면 우리 다 같이 청바지 이러면서 원샷합시다. 네. 자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우리 때 청바지 잠뱅이가 최고였는데. 어 잠뱅이 좋았지. 유정주 가셔야죠 형. 그래야 빨리빨리 먹죠. 아, 진짜 나 죽어. 그럼 주사가 있나? 그리고 약간 집에 가고 싶어하고. 지금요? 야, 아니, 오늘... 아니 그렇진 않아.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있어서 괜찮아요. 저는 같이 먹는 사람을 집에 안 보내요. 야 오늘 극과 극이네. 집에 가려는 자, 못 가게 막는 자. 난 누가 이길지. 우리 강타 형은 주사가? 난 무조건 노래 듣지.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노래를 부르고. 아, 노래방 기회 없나? 어? 뭐야 준비한 거 같아. 근데 노래를 부르는 수준까지 가려면 진짜 엄청 취해야 돼. 하루에도 난 몇 번씩 아! 네가 뭔데?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SM 제일 주당. 저는 창민이 형. 제일 멀쩡하신 거 같아요. 우민이가 생각하는 SM에 없는 거 같아. 아 이러면 본인이라는 거야. 시우민은 시우민을 뽑았고 형이 생각하는 나는 규현. 규현이가 대박이야. 그러면 나는 신동. 규현이 완전 만취되면 신동이 엎고가 그랬었거든. 어 나도 동이 형. 후동이 형이랑 동이 형. 아 그것도 쌍둥이네? 어 그 쌍둥이네. 여자 연예인 중에서 SM 여자 연예인 나는 중에서. 모르니까 보아지 뭐. 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회식 안 했었어? 어 같은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없어. 너무 모범적이야. 휴 넘겼다. 자 아우 좋습니다. 큰일 났다. 와. 도영이가 지금 데뷔 몇 년 차지? 7년 차예요. 벌써? 그러면 엑소가 지금 10년 차.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네. 7년 차, 10년 차, 몇 년 차신 거예요? 아, 됐어, 나. 나는... 우리 23년 차신가요? 아니. 어. 무슨 말이야? 고조, 증조, 할머니. 엄마 이렇게 다 모인 거야. 네 분 이렇게 술 드시는 거 보니까 아이돌 네 분이 모여 있어서 되게 아이돌스러워. 아이돌 한 팀 같아요. 예, 네. 약간 그래요. 약간은 뭐지? 우리가 만약 한 팀이었다고 치면 저희가 그래서 미리 그룹명을 적었어요. 네. 그룹명 뭐예요? 슈퍼엠 아니고 슬퍼엠. 슬퍼. 슬퍼. 아, 슬퍼. 아, 좋은데요? 슬퍼엠. 좋은데요? 슬퍼엠. 도영 씨만 싫어하고 있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엮이고 싶지 않겠지? 아 진짜 너무 좋아. 그러면 각자 포지션을 도영이가 준다고 치면 네. 제가 줘요? 어. 너가 리더야. 너가 맏형이야. 제가 리더고요. 제가 맏형. 27, 26, 25, 19. 19이요? 포지션 정해주세요 리더 형. 그럼 우리 7현이는 귀염둥이로 하자. 토하려고 그랬어. 그럼 희철이는? 전 둘째 막내. 희철이는 가만히 있자. 아 근데 희철이 형은 워낙 이 잘생기셨으니까 그냥 센터로. 비주얼 센터. 센터. 어 센터. 나도 센터. 센터. 난 센터다. 내가 거야. 센터를 뽑기 위해서 엔딩 요정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 엔딩 요정 너무 싫어. 한 잔 먹고 파 하는 그 표정을 해서 네 분이서 한 명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했나? 형 제가 엔딩 요정에 시초였어요. 너야? 그냥 카메라가 계속 저만 잡아가지고 어. 코카락 넣는데 막 아 이런 것만 했는데 그게 너 때문이었어? 네. 아 제가 좀 그냥 요정이었어요. 대놓고 욕은 못하니까 어. 저 실검 요정, 뭐 엔딩 요정 먼저 엔딩 요정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민이가 보여주고 우민이 엔딩 요정 자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잘한다. 근데 이래야 되잖아. 그 다음 누구 하실 거예요?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다행이다. 이긴 사람부터? 이긴 사람부터가 낫지.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아싸! 너 엔딩이야. 너 진짜 엔딩. 너 진짜 엔딩. 진짜 엔딩. 우리 슈퍼엠의 44살 막둥이. 네, 여기 많이 아프신 분이 계세요. 빨리요, 지금 44살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예, 예. 우리 조카가 이걸 안 봤으면 좋겠다, 진짜. 갈게요. 예, 아빠 캠핑.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야, 이거 하지 마. 야, 씨발, 나 녹화 끊어. 정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진짜 나 너무 창피해. 나 40이야. 야, 자, 이제 자랑 엔딩. 이제. 찐 엔딩 요정. 오. 오, 세시. 한 방울 흘린 것 같아요. 오, 입을 흘렸네. 와. 와, 대박. 뭐야, 이거? 턱이 나갔나 봐. 왼쪽 눈이 부었나? 아니, 이거는요. 요즘에 그 눈동자의 시얼스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 요즘 유행하는 포즈예요. 볼살을 이렇게 머금고 찍는 게 셀카 찍을 때 유행. 벌써? 맞아요. 귀여워요. 귀여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턱 빠진 거 아니야? 아, 너가 만든 거. 아, 네가 만든 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도영 피스. 우리 술쟁이분들은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도영의 화분처럼 이렇게 찍으시길 바라고. 네 분이 생각할 때 누가 센터인 것 같아요? 우민이는 너무 잘했고. 우리는 슬퍼엠 예! 자, 우리 지금까지 몇 병 먹었지? 얼마 못 먹었어요. 말하느라 술을 뭐 많이 못 먹었어. 아, 야 씨. 5병 반 정도. 다들 지금 어느 정도 취했는지 우리 도영이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도영이 눈 보면 알아요.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내가 봤을 땐 지금 한 60-70%까지는 왔어. 60%?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한 이제 너무 이제 신나기 일부 직전이라 지금 40%까지요. 타영은요? 92%. 나 이게 가슴 아픈 거야. 타형이 진짜 잘 먹었는데 그러면은 도영이 봤을 때 형은 몇 퍼센트 취한 거 같아? 형 안 취하신 거 같은데? 내가 원래 티는 잘 안 나지. 각자 한 병 넘게 마신 건데? 그럼 이렇게 하자. 잠깐 기다려봐. 이거 딱 먹고 가자. 어? 다섯? 응, 이거 딱 먹고 가자. 아우. 됐다, 됐다. 이거만 먹고 가자고. 바꿔내기 없기. 그러면 열 병은 되나? 11병. 하나, 둘, 셋, 넷. 와, 얘 진짜 무서워, 얘.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예? 정해놨지만 나중에 먹다 보면 더 맛있자, 더 맛있자.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난리 난데, 이거. 달려, 달려! 누나. 아, 도영이 완전 취했고. 보고 있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나. 어? 꼰대는 형. 아! 술을 남겨? 아, 형이었어요? 아, 몰랐어요. 이, 어, 몰라. 신동 나오자! 왜 이런 거. 나는. 잠깐, 내 노래도 할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 예능 촬영 중인데. 난 이런 걸 처음 경험해. 이래도 돼요? 아니야, 어차피 다 날려. 3시간 찍고 10분 나가. 그럼 3시간 왜 찍어요? 그럼 3시간 왜 찍어요 했지. 너네 뮤직비디오 몇 시간 찍어? 아, 저 3일 찍어요. 3일 찍고 3분 나가잖아. 맞아요. 야, 그럼 우리가 더 경제적인 거 아니야? 3시간, 야. 야, 우리 3시간 찍고 15분 나가고.